밑에 문제는 공인외국 모르면 가져온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 자, 그러면 일일이 대입 성립을 써도 되고요. 대입 맞잖아. 사실 x축과 만나는 점은 얘 x절편이니까 어차피 얘가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 성립해서 열릴 방식 풀어도 돼요. 근데 자,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고 3을 넣으면 여기 나왔다는 얘기는 얘를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점은 쌤이 항상 이 함수랑 x축의 방정식이 뭐랬지? y는 0이잖아. 얘랑 얘가 만난다는 거는 얘랑 얘를 연립하는 거니까 얘가 0 이런 애로 방정식으로 변신하는 거잖아.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뭐랑 뭐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1이랑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이랑 3이니까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더 안 마르냐고. 그렇게 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고 3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1이랑 3으로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인수분해로 적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얘는 전개되냐 어때? 얘는 인수분해되냐 되니까 얘 전개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잘 기억하자. 그 다음에 27. 자, 이 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또 마찬가지 x축의 방정식은 뭐라고? y는 0이라고. 얘랑 얘가 만난다는 거는 얘랑 얘를 연립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걔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되지. 방정식의 근이 두 개면 만난 점이 두 개. 방정식의 근이 하나면 만난 점이 하나. 방정식의 근이 없으면 만난 점이 없어요. 맞지? 그럼 얘가 근이 두 개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죠.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짝수 공식 쓰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커야 돼서 k는 6보다 작아야 돼요. 그 중에 제일 큰 정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35번. 자, 이 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1번에 만나지 않는다. 아까는 x축이었으니까 x축의 방정식은 y는 0이라서 여기 y자리에 0을 넣어서 연립한 거야. 근데 이번에는 x축이 아니라 얘랑 얘니까 이거 두 개가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 얘 두 개를 연립할 거니까 대입법을 쓰겠다는 얘기지. y 대신에 x-1을 쓰면 y가 사라지면서 x만 남은 방정식이 되는 거고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 자,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 방정식의 근이 있다 없다? 없다. 근이 없다는 건 판별식의 0보다 뭐하다? 작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서 k는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자, 이 차함수의 그래프랑 직선 y는 2x 플러스 b가 x좌표가 적은 두 점에서 만난다. 저도 마찬가지야. 또 두 함수가 만나는 걸 얘기하니까 두 함수를 연립 y 대신에 얘를 넣어서 대입법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b 얘 일로 붙였다가 저쪽으로 그냥 넘긴 거야. 맞지? 이거 능력이 된 거다. 자, 우리가 만나는 점은 어차피 x, y가 사라지면서 x만 나와. 그럼 x의 좌표가 2랑 3이 나왔다는 얘기는 만나는 점은 x좌표가 2랑 3인 건데 원래 만나는 점은 좌표가 x, y 이렇게 해서 두 점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x좌표가 2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든 여기다가 집어넣든 해서 왜? 어차피 이 점은 얘 위의 점이기도 하고 쟤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y좌표를 찾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은 그거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방정식의 근이 결국 뭐랑 뭐다? 마이너스 1이랑 2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얘 두 개 더한 1과 같다. 마이너스 a분의 b 쓴 거야. 그래서 a가 얼마다? 1이다 나오고요. 두 개를 곱한 마이너스 2는 a분의 c다 해서 3 마이너스 b니까 b가 5다 이렇게 나올 거래. 그 다음 39번 이 차함수가 아까 그 문제다. 아까 그 문제를 아까 다윈이가 나와서 푼 문제를 그림으로 준 거야. 이 차함수 y는 fx가 이렇다는 얘기는 얘랑 또 무슨 축? x축이 만나는 점이니까 x축은 y는 0이니까 얘 두 개를 연립한 fx는 0. 얘가 만나는 점에 함수를 연립했을 때
그 연립한 방정식의 근은 만나는 점의 x좌표다.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두 함수를 연립했을 때 방정식의 근이다. 맞지? 그럼 얘의 근이 뭐인 거야? 얘의 근이 마이너스 1이랑 3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나한테 f의 x 플러스 1은 0의 두시근의 곱을 구하래. 자, 근은 뭐 한다? 대입성립. f의 마이너스 1은 0, f의 3은 0이래. 똑같은 f 안에 똑같이 0이 나온다는 건 결국 너랑 너가 똑같고 또는 너랑 너가 똑같은 거다. 그래서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또는 x 플러스 1이 3. 그럼 x가 마이너스 2 또는 x가 2가 나올 테다. 이것도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41번. 2차 함수가 x가 1일 때 최대값 1을 받는데, 자, 얘를, 우리 최대값은 이렇게 있는데 범위가 없으면 모든 범위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해? 꼭지점.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찾아도 되지만, 이렇게 꼭지점이 x가 1일 때 최대값 1이라는 건 꼭지점 1,1을 줬다는 얘기는 표준형을 먼저 쓰고 시작하자고.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어차피 얼마였어? 마이너스 1. 왜냐면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최고 차이 계수는 안 바뀌니까. 그럼 y는 마이너스 꼭지점 이거니까 x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얘는 표준형이고 쟤는 정계량일 테니까 얘를 정계하면 쟤가 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a가 1이고 b가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이제 범위를 준 거야.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자, 두 가지 방법도 할게요. fx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표준 바꾸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x는 얼마라고? 1. 자, 그러면 0에서 3까지 보냈으니까 누가 가까워? 0이 가깝고요. 3은 일부러 멀리 표시하시라고. 그럼 이 안에서 제일 높은 값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x가 1일 때 y의 최대값이 항상 최대값은 얼마다? 5다.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여기다가 3 넣으면 2라서 4라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쌤이 이거를 표준형으로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 얘는 어차피 0이랑 3이니까 꼭지점이 들어가서 표준형이 쓰이지만, 만약에 범위가 2에서 3이었어? 그럼 여기서 여기니까 이 안에서는 꼭지점을 계산할 필요가 있었나 없었나? 없잖아.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 뭐지 지훈아? 잘했어.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럼 대칭축의 방정식 공식, 얘가 A고 얘가 B일 때 이 공식을 쓰면요, X는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고 B 적으면 1이라는 걸 바로 찾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아, 얘가 1이라는 걸 이미 아는 상황이니까, 더 가까운 애가 여기 있고 멀리 있는 애가 3이니까, 최대값은 x가 1일 때, 최소값은 x가 3일 때만 알면 표준형 안 바꾸고 그냥 1 넣으면 되잖아. 어차피 얘 y값을 찾는 거니까. 여기 1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3이니까 최대값은 얼마다? 5다 되고요. 여기 3 넣으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12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다가 바로 찾아진다고. 굳이 표준형으로 안 만드는 게 더 안겠지 사실. 자, 이거 51번. 자, xy가 실수일 때 최소값을 구하란다. 자, x랑 y 문자가 두 개야. 그냥 실수 조건을 쓰는 거예요, 또. 자, 실수 조건을 쓸 때는 항상 실수의 완전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꾼다? 표준형으로 바꾼다. 2에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8. 일단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표준형으로 하는 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를 또 그냥 표준형으로 바꾼다. 중간에는 뭐가 있어? 더하기가 있고, y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9가 얘의 표준형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 뒤에 플러스 5 이렇게 있는 거야. 얘랑은 똑같은 건데 그냥 방법만 다르게 한 거야.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에 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 실수의 조건,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자. 실수에 대해 1 빼봤자 어차피 실수잖아.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뭐하다고? 크거나 같다고. 그럼 얘 최대값은 구할 수 있나? 없죠. 얘는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고 다 구할 수 있어. 대신에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얼마지? 0. 음수가 될 수는 없거든. 이해돼? 그럼 얘의 최소값이 0인 거니까 너의 최소값도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얘도 실수를 제곱해서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얼마라고? 0이잖아. 그럼 네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10이야. 이해돼? 그럼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줄 때는 항상 최대값을 물어보거든요. 왜?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0인데 이제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은 다 될 수 있는데 대신에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이 0이 되는 거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양수, 얘가 제일 큰 값이 0이고 제일 큰 값이 0이니까 네가 가진 최대값이 마이너스 10인데 이렇게 된다. 동너리 모션에 나왔었다. 1년 전에. 작년이 아니고 2년 전이니까 더 넘어가는 게 좋겠지. 자, 동너리 모션에 나와서 틀려가지고 내가 열받았었어. 왜 틀렸냐면 그때는 반대로 나왔거든. 그래서 다 구해놓고 있잖아. 얘가 얘가 뭐. 당연히 이게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자로 나오잖아. 내가 여기 A면 얘 위에 점이다 써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라고 한거 기억나나? 그렇게 할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정사각 평의 둘레 뭐 이런 거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길이는 얘가 일단 이거 풀고 갈게. 자,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하겠지? 뭐? 그렇지, 대칭추. 항상 대칭축을 먼저 끊고 시작한다. 대칭축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어쩌고 제곱 어쩌고 어쩌고 보니까 대칭축 아닌 대칭축에 먼저 마이너스 2의 분의 1을 쓰면 x는 3이야. 자, 나는 이 사각형의 둘레 최대값을 구하는데 항상 제일 먼저 미지수를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a, b, c, d 중에서 누구를 먼저 미지수로 놓을 거야? 누구? A좌표, B좌표, C좌표, D좌표. A, 맞아. X, 잘했어. X축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원점에 가까운 애를 항상 미지수로 놓고 시작한다. 얘를 구할 수는 없어요. 얘를 A라고 하고 시작을 해야지. 얘를 A, 0. 그럼 얘는 누구 위의 점인데? 이 참수 위의 점이잖아. 맞지? 그럼 x좌표가 a면 y좌표는 여기 a 넣어서 계산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1이면 y좌표는 여기 1을 넣어서 계산하잖아. 맞죠? 그럼 얘의 y좌표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이렇게 되잖아요. 내한테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가로랑 세로를 a라는 문자로 정리를 하는 거라고. 그럼 이 길이가 세로잖아. 얘가 이 좌표가 3이었으면 이 길이는 얼만데? 3이잖아. 얘가 세로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게 얘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가 되는 거야. 그 다음 가로의 길이 중요하지. 이 참수는 대칭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떻다고? 똑같다고. 이해돼? 그 얘의 X좌표가 아까 대칭축의 X좌표 3이었잖아요. 얘의 X좌표가 A였잖아요. 길이는 오른쪽 빼기 왼쪽. Y축의 길이는 위에 빼기 아래. 오른쪽 빼기 왼쪽 위에 빼기 아래 있지만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라고? 3-A라고요. 이해돼? 얘랑 얘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 두 배 한 게 가로의 길이잖아. 여기다 2 곱해서 가로가 얼마라고? 6-A라고. 이해돼요? 그럼 둘레는 얘랑 얘를 더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이 가로 더하기 세로고 둘레는 여기다 뭐 곱한 거? 2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2가 둘레가 되죠? 그 지금 A에 대한 2차식인 A의 최대값을 뭐라고 한 거야?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겠지? A-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8A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20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자 봐봐 얘를 S라고 놓고 둘레였죠. 얘를 L이라고 놓고 시작을 해도 되고 얘를 L로 놓고 시작하면 얘가 무슨 축? A축. 얘가 무슨 축? L축. 그럼 꼭지점이 2,20이면서 이렇게 생긴 이참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A의 범위가 나와야 돼, 항상. 이 A는 여기 안에 내접해야 되니까 A는 0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그럼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으니까 이 안에서 제일 높은 값은 어디서 발생해요? 꼭지점.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20이다 해도 되고요. 어차피 A는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0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20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지? 자, 근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 병관형식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이차함수를 밑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다고요. 여기가 밑이었으니까 플러스 이런 식이 됐겠지. 그럼 얘 좌표가 A면 이 아이의 Y 좌표 여기 대입성을 내가지고 마이너스 A죠 플러스 6A 했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이 길이 플러스 그럼 이 길이가 얘냐고. 세로의 얘 따라 이렇게 적으면 되나? 될까 안 될까? 어? 뭐 해야 돼? 세로가 뭐 해야 돼? 지훈아 어? 풀려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말이지? 그렇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길이는 둘레에서 세로의 길이니까 위에 빼기 아래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이 좌표가 마이너스 3이었으면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3이 아니잖아. 세로의 길이는 3이잖아. 왜 부호를 바꿔줘야 되거든? 항상 그래서 위에 빼기 아래, 오른쪽 빼기 왼쪽, 위에 빼기 아래, 오른쪽 빼기 왼쪽 기억하라고. 이걸 안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이걸 그냥 띠다가 적어가지고 틀린 애들이 수두룩했어. 어, 알겠지? 그래서 위에 빼기 아래 기억해라. 다음. 어, 이제 대표 문제가 아, 이 파란색이구나. 끝났나? 네. 어, 괜찮았죠?